예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그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그 다른 종교나 그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니 親孝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は、他の宗教や学校でも教えていることです。クレソイショーダンダンゴスン、キドキョナ、タルンチョンギョナ、ハキョナ、チャイガコイ、キオムネンゴなので、この親孝行ということは、キリスト教や他の宗教、学校、あまり差がないように思うかもしれません。え、チャイしかし、実際には、はっきりとした違いがあるのです。 그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모님에게 순종을 하되 주 안에서 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에베소 6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子供たちよ、主にあって両親に従いなさい。これは正しいことだからです。あなたの父と母をおやまえ。これは第一の戒しめであり約束、約束を伴ったものです。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나와 있죠. 주の中であなたの両親に従いなさい면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다나라바の고 량신이 시다과 이나 사잇 또캐 테이머스. 그렇다면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그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다도술나라바 주の中であなたのこの両親に従いな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는 것은 그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다世술나라바 주の中であなたのこの両親に従いなさい. 또 써잘이면 주 안에서 부모에는 것은 그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다도술나라바 주の中であなたのこの両親に従いなさい. 또 써잘이면 주 안에서 부모님에 그 하나님을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神様を信じる人々の中でも親との関係が壊れたまま生きてる人がたくさんいるようです。 물론 거기에는 그렇게 되기까지는그 부모님의 그 잘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失敗 그러니까 남들이 알수 없는 그 사람만의 그 고통이나 그 사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의 그 잘못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지거나 이렇게 끊어졌을까요? 그렇다면 그 부모님이 흠없이 정말 극진하게 그 자녀에게 잘했다면은? 라도すらば그 부모가 자녀에 대해 정말 다면그 자녀는 부모님을 잘공경 자녀는 그렇게 되면 정말 부모님을 그 자녀는 게면 정말 부모님을 잘 공경했을까요? 그 자녀는 그렇게 되면 부모님을 잘모님을잘 공경했을까요? 그 자녀는 그렇게 되면 정말 부모님을 잘공경했그자 그렇게 되그 자녀는 그 자녀는 그렇게 되면 정말 부모님을 잘 공경했을까요? 그 자녀는 그모님을잘 공경했을까요? 그 자녀는 그 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예사마와 우리 마시마스 라치 노리나 사이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의 난데에 우리 사체는 치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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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치우리치의 치치의 치치의 なので私たちの知ない神様は、神ので私は、ちの父なは、神様は、完全な方では、り完全な愛は、私たちに注は、でくは、さっは、方ですは、神様は、나나いつも神様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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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神いは、神様は、神様は、神様は、神様は、神様は、神様は、神いは、神様は、神様は、神いは、神は、神様は、神様は、神様は、神いは、神様は、神様は、神様は、神様は、神様は、神様は、神様は、は、 하나님의 기쁨과 그 자랑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런 죄책감을 자책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님는 여러 겁이 지망 나이이소자감이오를こと지 않는 것입니다. 그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에 죄성이 거성기서이그 거죠. 그래서 죄그거기서그 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지 않습니까? 세션 出て그る 포토 息子의 예를 보시면 그 어떠어른은 나토 아이부카이 어떤 데쇼데 그러한 사랑 많으신 흐모는 아버지 밑에서 탕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노나本当にき父ので息子が現れてき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러면 그 큰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효도를 잘 했나요? 나도 쓰르나바 이집방메노息子は

결코 부모님만을 원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결코 그러니 까 우리 부모님이 좀 이렇게 좋았더라면 내가 더잘 공경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

예,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관계회されていくものであることを信じてください 사실 우리는 그 예수님 으로부터 정말 놀라운 귀한 사랑을 받았지요. 상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못 박혀 죽으시고 자신의 몸을 그 숙제 제물로 주셨잖아요. 예수사마와 와타의타면 에またご自身の体を罪のいのとして捧げてくださいました 그리고 성령님을하나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그서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また 애새 날 오야もいないのです.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기 전에는 부모님에게 할 말이 많 있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전에는 고신에 대해 이유가 그러나 십자가그 사람이 사람이 되면. 십자가의 사람이 되면 부모님을 향한 그 눈과 마음이 바뀌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이고신에대이 그리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나오미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는 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는 거이 바뀌는 거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 그래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어느 집사님이 그 중학교 때 이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새 어머니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에아르 씨가 중학교의 때에 자신의 어머さんが亡くなりそのお父さんはまたえ再婚をす 당연히 그 사춘기 시절에 새 어머니가 왔으니까 그참 갈등이 너무나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춘기의 때였던のでそのえお니さんと慣れなくて葛藤が多かったようです 그 새어머니와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이 많이 있었, 있었던 것이었죠. 예, 그런데이 집사님이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 때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에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교회에서 철학이들을 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져 갔어요. 뭐 마이방 교관에 익히 돼지아 기도를 하시가라예사마과의 관계가 깊어 가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에 기도를 한 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네스선스은산 기도원에 있대 일주간 기도한 후 집에 가리 마し다 그리고 새어머니에게 용서를 빌었답니다. 그네스 선생과상이 이르시어 모تم했다そうです.

예, 이 집사님이 고백하기를 선 세상과 고뇌에 있었다고 です.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한 것만으로도 충분하였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오카상이 이르시오 모تم태 だけで私は十分ですよって言ったそ데 그로부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세 어머니와 집사님 사이가 점점 그친 어머니와 딸 같은 사이로 이게 변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노가상시이의 관계가本当のお母さんと娘の関係に変わっていたそうです. 그러니까 어머니가이 집사님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칭찬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예스노가상과 시이상의 것도 되게 많이 좋아해서 사에게그 시이상의 것을 褒めるようになったそうです. 예수님 안에서 어머니를 보니까 주님이 역사에 주신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주 働いてくださった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을 주시면서, 카미마와고신을우이이이이요리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에이의이이 약속을 다 오늘 본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그 그러니까 범사에 축복을 주시고ですからうと神様がその人をすべてにおいてを与えてくださ 그러니까 그 평안한 그 축복 가운데서平安そのの中で오래살수 그러니까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長生きが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るという意味예전에 예전에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극진히 부모님을 모시는 유교의 나라였답니다. 한국은 세계1야오 에, 9 7 0년대만 해도 빨리 늙고 빨리 노인이 되고 싶은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고 이렇게 불려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1970년대 에, だけに이ても早く 도시요.

나의 노년을 위해 조선 땅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 老のためなら朝鮮の地にもう一度生まれ生まれ 조선은 늙음과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노인의 천국이다. 朝鮮の国は年老いと死に対する恐れがない老人の天国である。 이렇게 그 나이 드신 분들이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고 그막 복을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카미사마가 한국이 기에모르는 사람이라도 나 분은 무조건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 한국밖에 없답니다. 모사람아고는한국 모르는 사람이라도 나아버사람아버고는한국사람나아라고는 한국밖에 없답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죠. 사실 지금은 한국뿐 아니라 그 세계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거역하는 일을 쉽게 볼 수가 있죠. 최근은 한국だけ子供られるんです 근데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두려운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恐ろしいことであるかを知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ローマの一覧をぶみサドバオレ、く、男子、上皇へ。く、世相、上皇に、長ならげ、描写でいよ。え、ローマ人の手紙1章を見ますと、シトパウロのその当時の世の中の状況が。赤裸々に書いてあります。ローマの一章十八人の手紙一章十八節を見ますと。というのは、不義を持って、真理を阻んでいる人々の、あらゆる。不経験と、不正に対して、神の。 이카り가천께いるからです.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뇌이돼데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다고 나와 있냐고 하면은요. 여기까지 c 의 m e 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그 죄들을 이렇게 영을 열거 열거하고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28가라 32세 점에만 또하나님様の見返りを買わような罪がたくさん書いてあります 로마서 1장 29절에서 30절 후반절을 보길 원합니다. 로마베드느가미 1장 29-30절의 후반을 보고 싶습니다. 그들은 모든 부기와 죄와 무사보리와 악의에 미친 자와 내담이와 살인과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는 끔찍한 죄의 목록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그이들기 주목할 것은 목록 라어있는노 목록 에부것 불효의 죄가 부모를 공경 공경하지 않는 죄가 동성연애나 모든 불이 에도세아이야 아라열 흑이 추악 탐욕과 똑같은 죄의 그 무게라 똑같은 죄의 그 무게의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그또 무사보리가 에全く 그 소노 同じ 레벨의

그렇습니다. 파울로가 올렸다. 최고의 편지가 되어 대2 테모데의 편지에도 그와 같이 쓰여 있습니다. 테모데에서 3장 1절을 보면 그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편지 3절 1절을 보면 끝날 때에 어려운 시대가 온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때 말세 때 사람들이 저지른 죄의 죄악들을 열거하는데, 때 그때 말세 때 사람들이 저지는 죄의 죄악들을 열거하는데, 끝날 때에 어려운 시대가 온다고 쓰여 있습니다. その中でも、両親に従わないものとはっきりと書いてあります。第2、デモテーの手紙3章1から2節です。終わりの日にはこんな時代がやってくることをよく承知しておきなさい。その時に人々は自分を愛するもの、金を愛するもの、大元相,大元相互するもの、不尊なもの、神を汚すもの、両親に従わないもの、 감사すること을知らない 모노, 깨가れた 모になり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지 아니하며 여기에도 부모를 거역하지 않는 자가 나와 있죠. 거기에도 뭐, 레신이 시다가이 모, 시다가바 날 모노 또 확실히 또 써있네요.

교노 본부によると, 말세의 증거고 그 파멸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월의 시대의 증거'であり 멸의 증거'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한국의 가난 농군 그 학교 교장이었던 김영기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의 일입니다. 가나안 농군 학교의 교장이가나 농군 학교의 교장이었던 김영기 장로님 가나안 이었던 김영기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의 일입니다. 가나안 학교의 교장이

불효는 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부모님이 어떠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카메사마를 믿는 もの는 자신의 부모가 どういう親であ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싱을우마 나라나이 여기서 공경이란 고마우 높은 가치를 매겨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의미가 포함 있습니다. 정능하신 하나님께 종교와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을 할때바로 여기서 종하고 공경이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고데오 호마레도 우야마우가 同じ 단어로 쓰わ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그러니까 쇼드랑고스는 부모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카즉 말해 야というのは 고려신을 탓덕으로 모는 것을 호마레를 あるものにすることなのです.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부모님을 존귀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の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그 범사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神様の子供として良き影響力をこの世に表して生きる私と皆さんになる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